자, 6월평가원 세계사 해설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원래 4대 문명인데, 얘들아, 되게 특이하게 예전에 교육과정 받기 전에 다소 어렵게 꼬아서 낼때 나왔던 방식대로 나왔어. 4대 문명의 두 개의 지역을 묶어서 내고 있어요. 자, 가라고 하는 건 나일강의 선물이니까 당연히 이집트 문명일 거고, 남문명을 봤더니 황허강에서 꽃피었대. 그러면 이거는 황허 문명에 특히 갑골 문자가 나왔으니까 상왕조에서의 문명이겠지. 관련된 내용들 비교하면서 아주 가볍게 풀어봅시다. 1번.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은 비극적이 아니면 굉장히 희망적이야. 비극적이었지. 끝내 자기가 얻고자 했던 영생을 얻지 못했잖아. 이집트 문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2번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거는 내세적 세계관이 발달한 이집트의 내용이 맞네. 정답 2번이죠. 지구라트를 세운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기 때문에 상왕조 아니고요. 자연상에 참여한 배다. 이거 중요해, 얘들아. 아직까지 인도 문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인도 문명이 나온다면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인더스 문명과 철기를 기반으로 한 겐지스 문명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연신을 참여한 배다를 만들었던 것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였지? 브라만교의 경전이잖아. 브라만교는 어떤 건데?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는 종교죠. 어디에서 나온 걸까? 겐지스 문명권. 자, 가와 나는 왕을 파라오로 칭하였다. 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넘어가 볼게요. 가왕제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얘들아, 이것만 봐도 게임 끝이지. 가는 4분할 통치를 했대. 로마의 전체 영역이 나와 있고, 선생님이랑 개념 강의부터 지도 보는 연습 많이 했죠. 4분할 통치를 통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정황제, 부황제, 정황제, 부황제로 나눴던 인물, 디오클레티아누스였고, 로마 시대 선생님이랑 내용들 정리했던 것들 중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공화정이랑 제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공화정이 발전하다가 꺾여서 망해갔다가 제정 때 최고로 발전하고 망해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공화정 초기를 A, 공화정 말기를 B, 제정 초기를 C, 제정 말기를 D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군인 황제의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중흥 라인의 D 라인에 들어갔었죠. 디콘테라고 얘기했고, 디오 폰스 테오도시우스.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델로스 동맹이 결성된 배경은요, 아예 우리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랑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전개된 과정은 여기지. 포에니 전쟁, 그라쿠스 형제, 삼두 정치. 그라쿠스 형제와 삼두 정치 사이에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들어갔고요. 이건 비식이고,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은 이건 15세기의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죠. 로마 카르타고 전쟁, 포에니 전쟁을 뜻하죠. 이것도 비식이.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이 수습된 과정을 조사한다. 이게 바로 디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 5번이죠. 자, 3번. 밑줄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나마 다소 전근대 파트에서도 경제사와 관련된 선지를 줘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려고 했던 문제예요. 핵심만 보자. 소금과 철을 전매한다. 염철전매제.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다. 누구예요? 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무제. 한무제와 관련해서도 워낙에 다양한 선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정답은 1번에 바로 나오네요. 오수전을 주조하였다. 화폐를 통일하는 것도 하나의 통제경제라고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되고, 얘랑 비교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진시황도 화폐를 통일했는데, 진시황이 통일한 화폐 뭐라 그랬어? 발양전. 이거는 개념에서도 했고, 패턴 공략에서도 비교하면서 얘기해줬어요. 대운하 건설했던 건 누구야? 수나라 문제랑 양제 중에 수양제였고, 인물 문제 선지 중요해요. 이갑제를 실시하였다. 명나라 태조였던 홍무제와 관련된 선지고요. 분서갱요? 진시황이죠. 3번의 난을 진압했다. 강희제지. 가볍게 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4번 가볼게요.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중요해, 얘들아.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이슬람 왕조와 관련된 내용이 두 개나 출제가 됐어요. 이슬람 왕조 관련해서는 중심지가 어디였는지, 어디랑 싸웠는지, 지도자의 형태라던가, 관련된 내용들을 봐도 바로 알수 있다고 그랬지. 예를 봤더니,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휩쓸었대. 여기까지만 봐도 뭐야? 북아프리카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대요. 우마야 왕조지.
여기에 결정적인 키워드로 아래 뭐가 나왔어? 다마스쿠스의 수도를 두고 있대. 우마이야 왕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오른손지 골라볼게요. 기억, 탈라스에서 당을 격퇴하였다. 우마이야 왕조는 서쪽으로 영역을 진출했어. 투르푸아티 전투에서 카를로스 마르텔한테 막히기 전까지는 이쪽으로 진출했죠. 탈라스는 동쪽으로 진출했던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아랍인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랍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슬람을 믿어도 인두세를 걷는 차별정책을 했고 이 차별정책 때문에 망했지. 맞는 내용.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정통 칼리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트루파티 전투에서 카를로스 마르텔한테 패했지. 정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